스포츠 현장의 따끈따끈한 뒷얘기를 듣는 시간 쓰담쓰담 죽지 않고 또 돌아왔습니다. 자, 이번 주는 또 특별하게 새 얼굴을 모셨는데요. 오늘 어떻게 나오셨죠? 김문영 PD님. 아, 안녕하세요. 저 MBC 스포츠국의 막내 김문영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또 김태훈 기자도 역시 나와주셨는데 되게 경쟁자랑 같이 나오셔서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. 아, 그래도 경쟁자이기 전에 이 사랑하는 또 동기이기 때문에. 두 분이 동기세요? 네, 그렇습니다. 어떻게 좀 동기 중에서도 친한 사이인가요? 아, 별로 안 친한데 일로 만난 사이 정도예요. 김문영 PD는 MBC 스포츠국에서 운영하는 너튜브 채널 스포츠 탐험대 운영자라면서요. 스포츠 탐험대 채널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. 아, 스포츠 탐험대가 그 구독자가 몇이나 되나요, 지금? 지금 16만 6천 명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쓰담쓰담 한번 100만을 목표로 달려보도록 하죠.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해 오셨나요? 네, 오늘 다뤄볼 분들은 이제 육상 기대주죠. 양예빈 선수와 비회사 선수입니다. 김문영 PD가 맨날 편집실에서 편집만 하다가 이번에 실제로 가서 보고 왔잖아요. 그 임팩트가 어떻던가요? 저희가 흔히 이 중고등학교 육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루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양예빈 선수 뛰는 모습이 정말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그 양예빈 선수라는 이제 뭐 슈퍼스타가 등장하고 나니까 대회 분위기가 정말 활발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양예빈 선수가 뭐 또 잘 했나 보네요? 네, 이번에 전국 육상대회가 있었는데 네, 대회에서 지금 3관왕을 차지를 했어요. 그 첫날에는 이제 1600 혼성계주 시작으로 해서 주종목인 400m,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1600 계주까지 총 대회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. 사실 3관왕을 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양예빈 선수가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평을 받는 게 대회를 할 때마다 1초씩 계속 기록을 단축하고 있는 거잖아요. 이번 대회에서도 단축을 했죠. 올 시즌 세 번째 대회인데요. 그러니까 지난달에 첫 시즌 첫 대회를 나왔을 때 이제 결승의 최고 기록이 58초대였어요. 그다음에 이제 저번 대회에서는 그 기록을 한 1초 가까이 단축시켜서 57초대 진입을 했고 이번에는 56초대, 56초 65까지 지금 기록을 좁혔거든요.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매 대회 때마다 거의 1초 가까이 지금 기록을 단축시켜 나가고 있는 페이스입니다. 다른 선수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어떤 강점이 있다더라 이런 게 화면으로 볼 때보다 현장에 가니까 더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. 어떤 점이 좀 출중하던가요? 아, 제가 특별히 느낀 점은 집중력이었는데요. 양예빈 선수 기록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압도적이다 보니까 경기 이제 막판 되면은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고는 해요. 조금 느슨해질 법도 한데 양예빈 선수는 전혀 그 차이에 대해 신경 안 쓰고 자기 레이스에만 확실하게 집중할 줄 알더라고요. 그 나홀로 레이스를 펼쳤던 계주 경기에서도 정말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모습을 보고 그 집중력에 굉장히 감탄했었습니다. 지금 계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여자부 계주에서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좀 신기한 장면이 나왔다고 해요. 어떤 일이 있었나요? 여자 계주 1600m 경기에서 이제 총 4팀이 출전 신청을 했는데 그중 2팀이 불참을 선언했어요, 경기 전에. 그래서 트랙 위에는 이제 2팀만 뛰게 됐는데 그 용남구 말고 나머지 팀도 경기 시작 5초 만에 바로 경기를 포기하고 기권을 선언하게 됩니다. 나홀로 레이스를 펼치게 된 거죠. 아니 근데 불참이랑 기권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? 이게 향후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쪽에서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참보다는 최소한 참가는 해서 기권은 하는 형식을 많이 택하는 편이고요. 아무래도 이렇게 기권을 쉽게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스포츠맨십 끝까지 좀 승부를 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의 이런 바람과는 조금 다른 거니까 문제가 되고 보기에 충분히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또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 육상의 현실이 좀 기초가 많이 저변이 너무 약한 현실이 좀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, 일종의. 사실 이번 전국대회에서 양예빈 선수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선수가 있었습니다. 바로 비회사 선수인데요. 이 선수가 한국형 볼트다 이런 별명까지 붙었는데 비회사 선수가 이름도 특이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면서요. 어떤 선수인가요? 콩고 출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란 선수예요. 그래서 뭐 이름이 정확히 풀네임이 비회사 다니엘 가사마인데 뭐 이름도 특이하고 겉보기엔 외모도 조금 특이하지만 그냥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주 평범한 한국인입니다. 다만 귀화 절차가 조금 늦게 이뤄진 경우. 그동안은 좀 그냥 외모나 생김새가 달라서 주목을 받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번에 기록을 엄청나게 잘
만들었다면서요. 본인의 이제 생애 대회 첫 우승을 거뒀어요. 네. 예선, 준결승, 결승전까지 기록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개인 최고 기록인 10초 6, 9를 기록하면서 우승을 했어요. 아, 진짜 대단하네요.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게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인데. 당일날 날씨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. 비도 굉장히 많이 와서 체온 유지도 힘들었는데 그렇게 좋은 기록을 보여줬고, 특히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부정 출발을 한 선수가 있어서 이제 한 번 출발을 하고 다시 이제 경기가 중단됐다가 비를 한참 맞고 뛰었는데도 그런 신기록을 달성한 거거든요.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신기록이 나온다는 게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.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비에서 선수가 귀화하고 나서 그 육상 엘리트 교육을 받은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다면서요. 근데 뭐 어떤 비결이 있길래 이렇게 잘하는 건가요? 비결은 결국 이제 타고난 신체의 좀 우월함이 아무래도 비결,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비결이긴 한데요.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길고 발달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결국에 100m 단거리 종목에서는 이 발을 튕겨야 되는데, 그런 발목 탄력, 흔히 우리가 말하는 탄력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. 개인적인 목표는 뭐라던가요? 본인이 일단 이야기를 한 거는 이제 뭐 이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싶다. 일단 국가대표가 되는 게 목표고, 그게 그 국가대표를 이루기 전에 더 좋은 모습으로, 좋은 기록으로 대회에서 많이 상을 타고 싶어요. 국가대표 상비군 제안을 벌써부터 받았다면서요. 상비군에 합류해서 좀 같이 훈련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진작 제의를 받았었는데, 사실 뭐 부상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직 기초부터 좀 닦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일단 제안은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좀 더 대회 성적도 나오고 좀 더 페이스가 오르면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도 충분히 합류할 수 있는. 비에서 선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어디까지일까요? 마의 기초 때. 마의 9초 때 벽을 깨줄 선수로 다들 기대를 하고, 저도 그런 상상을 막 하거든요. 아, 올림픽이나 이런 데 대회 나가서 9초, 9, 8 이런 기록을 딱 세우고 그런 상상을 하는데, 아, 또 소름 돋고. 이건 소름 돋을만 하죠. 지금까지 비에사 선수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? 비에사, 당신이 받는 관심은 잘해서 받는 겁니다. 아, 자존감 뿜뿜 되겠네요, 비에사 선수가. 소름 돋았어요. 약간 부담 느끼실 것 같은데, 영 PD. 비에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다. 광고 카피 보는 줄 알았는데. 아, 죄송해요, 콧물 나. 맞는 말이죠. 아, 네. 그럼요. 비에사 선수가 대한민국 육상의 미래죠. 네. 자랑스러운 예비 국가대표 아닙니까? 저는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비에사 선수, 이무랑 2024년에 파리 가자. 제가 오늘 쓰담쓰담 우리 이 두 분과 함께 양예빈 선수, 또 비에사 선수, 육상 유망주들 한번 얘기해봤는데요. 어떻게 김문영 PD 처음 나오셨는데 너무 긴장해서 지금 어깨에 담 오신 것 같아요. 아, 네. 제가 PD로서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이 됐는지는 좀 걱정이고, 저희 MBC 스포츠 탐험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갑자기? 이거 하려고 나왔네. 이거 하려고 나왔어. 조금이라도 이게 저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. 저희는 다음에도 스포츠 현장의 뜨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땀땀 해볼까요?